이태원 씨를 알아보시는 연령층도 참 다양해졌을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사실 좀 젊은 층의 분들이 많이 알아보셨는데 이 드라마를 찍으면서 어머님들, 부모님들 이제께서 네. 식당 같은 데 가면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아~ 굉장히 좋습니다. 좀 서비스도 좀 주시고. 아~ 날로 사랑받고 있는 아재모의 성준 동희 커플. 보는 사람까지 설렌 추수 상승. 상대 배우 박은빈 씨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너무 착하다, 이쁘다, 똑똑하다, 현명하다 등등. 최고. 최고네요. 최고입니다. 성준 동희 커플의 네. 베스트 장면을 꼽는다면? 키스 신나. 아~ 글은 다시 쓰면 되고 사랑도 다시 하면 돼요. 아유, 이태환 씨 상남자네요. 여심저격한 박력 넘치는 키스신 베스트 장면 인정합니다. 국내 첫 배우 그룹 서프라이즈. 멤버들이 지금 다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멤버들의 활약 중에서 네. 아우 나는 이건 좀 부럽다. 20대 캐릭터를 만나게 부럽더라고요. 조폭 출신 매니저, 경호원, 네. 본부장. 평균 나이가 21살인가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 운동인데요. 만약에 대답이 5다 그럼 한번 뛰어갔다 오실게요. 거짓말은 잡아냅니다. 서프라이즈 멤버 중에서 네. 나는 외모와 몸매, 연기 모든 게 상위권이다. 다녀오겠습니다. 살짝 고민하는 듯했지만 겸손함을 뒤로하고 계단 오르기를 택한 이태환 씨. 순위 확인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죠? 상위권이면 몇이에요? 겸손하게 이해하겠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1위는 누군데요? 강준현이요. 서광준 씨. 네. 가끔 같은 나이에 동안인 친구들이 부럽다. 갔다 오세요 빨리. 빠르게 빠르게. 뛰어. 말하지 않아도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어제 다리가 기니까 정말 금방 갔다 오네요. 그러게요. 점점 속도 한번 붙여봅시다. 몸이 되니까 네. 아 조금 외롭긴 외롭다. 이건 무조건 무조건. 안녕. 빨리. 태환 씨 정말 외롭긴 한가 봐요. 한 달음에 반환점까지. 봄인데 이제. 혹시 이렇게 같이 벚꽃 구경 가고 싶은 네. 이상형이 있다면. 지금 같이 작품하고 있는 박은빈 씨와 함께 딱 그 벚꽃 필 무렵에 끝나더라고요.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박은빈 씨의 생각도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싫다고 하면 또 이렇게 다녀와야죠. 벚꽃 인증샷 기대하겠습니다. 때문에 감기 꼭 조심하시고 드라마 아버님 제가 모시기라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헬스보이 바디토 이태환 씨와 함께했습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멋진 활동 보여주세요. We'll be right back.